자, 이 사주는 이 무술년에 감옥을 갔습니다. 무술년 감옥 가가지고 지금 기해년에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주예요. 자, 이 사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이 사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통별을 해볼까 합니다. 무술생 58년 개띠 남자 사주입니다. 남자 사주인데 일단 사주가 이제 무술년에 을축으로 태어났어요. 자, 일단 격을 잡아야 되는데 격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축을에는 이제 우리가 월요일에 개, 신, 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없을 때는 임수로도 잡을 수 있고 경금으로도 잡을 수 있고 무토로도 잡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축을의 기토는 봉기지만 무조건 잡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봉기는 무조건 잡으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론이 바뀌었느냐? 물론 바뀝니다. 왜? 저는 항상 이 학문은 이 사주학이라는 학문은 말입니다. 적중률이 높은 쪽으로 이론을 수정해 가야 됩니다. 안 맞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학문이에요, 이거. 예. 맞추기 위해서 이 학문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옛날의 이론을 그냥 무조건 답습해서 고집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전자기기가 하나 있으면은 그거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TV도 우리가 보는 걸 떠나가지고 더 선명하게 하듯이 이 학문도 역시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운관에서 LCD를 거쳐서 LED를 갔다가 지금 오믈레이든가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선명한 쪽으로 이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예전에 판단하던 기법 거기에서 좀 더 정확도가 높은 쪽으로 항상 이론을 수정해 나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축을은 수왕재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토 하나가 탁 올라와 있다. 그런데 임계수가 강해요. 그러면 봉기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기토로 무조건 잡았는데 지금은 수로도 잡을 수 있다. 사주에 따라서. 자, 이 사주는 축을에 태어났는데 투관된 게 무토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경금이 있습니다만 비견급제는 격으로 잡지 않는다. 격으로 잡지 않는다. 양인격, 월지급제격, 근로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견급제로 격을 잡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경금이 투관돼도 일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격을 잡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이 무토가 격이 됐는데 무토는 이 사주에서는 무슨 격이 되냐면 편인격이 됩니다. 자, 우리가 편인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을 우리가 나중에 찾아볼 텐데, 자, 이런 사주 진술 충무이 딱 등장을 하면은요, 병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언제쯤 격이 바뀔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토가 없어서 무토로 잡았기 때문에 이때는 정인격으로 격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임수 개수로 오면 이때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격을 병격으로 보진 않겠네요. 이 정도 되면 임수 개수가 엄청나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병격으로 보진 않고 그냥 가는데, 그래서 이 사주는 39살에는 한번 병격이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격이 오면 병격에 맞는 명신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편인격에 우리가 성격 요인을 한번 찾아보면, 첫째는
비극을 용신한다. 이런 편인을 지켜줘. 편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재승인데 비경급제가 와서 재승을 막아주니까, 재승이 들어와서 힘 쓰는 걸 막아주니까 첫째 용신은 비경급제다. 자,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하기도 합니다. 정관. 자, 이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관인상정이라고 해요. 관성도 갖추고 인성도 갖췄다 해서 관인상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편관을 용신합니다. 편관. 편관을 용신할 때는 항상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승객이다. 자, 식상이 없으면 일간 포함해서 비급과 비경급제하고 인성이 둘 다 강하면 탁경이다. 자, 그 이유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좀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식상을 용신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식상을 용신한다. 네, 식신도 용신할 수도 있고 상관도 용신할 수 있는데,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가 식신을 용신하는 사주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성이 합을 하고, 합을 했다는 건 연간과 월간이 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월간하고 시간은 합을 보지 않습니다. 일간은 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합을 보지 않고, 연간과 월간이 합을 하고, 여기 시간에 길신이 남으면 그냥 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성격으로 본다. 길신이 뭘까요? 길신이 정관, 그 다음에 인성이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이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식신이 나와도 되겠다. 그 점에는 식신만 남겨도 귀하다 그랬어요. 이건 빼고 식신만 남겨도 귀하다 그랬는데, 저는 길신만 남겨도 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임상을 해보면 다 길신만 남겨도 아주 귀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인성격에, 아, 그 다음에 재성을 쓰는구나. 6번. 그 다음에 재를 써요. 제가 인성보다 약해야 하고, 인성보다 강하면 합격입니다. 합격이고, 이 경우는 제가 약할수록 좋은 사주다. 재승이 공막 맞아도 돼요. 공막 맞아도 되고, 재승이 허탈해도 돼. 허탈해도 되고, 용신은 항상 천간이에요. 천간에서 공막 맞아도 허탈해도 되고, 약하면 약할수록 좋다. 그래서 이 편인격의 성격 요인은 6가지인데, 정인격하고 다른 것은, 편인격에서는 정인하고 혼잡이 돼도 좀 괜찮아요. 근데 정인격에서는 혼잡이 오면 안 되고, 혼잡이 오면 혼잡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뭘로 정리해야 되느냐? 정인을 남기고 편인을 정리를 해야 되고, 혼잡이 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을 쓰는데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약해야 돼요. 제가 조금이라도 강하면 정인격은 거의 타격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자, 그 이사주는 보니까 편인격에 정관이 나타났어. 자, 이 관인상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재성도 나타났어요. 그죠? 그런데 절묘하게 재성이 이게 합을 했어요. 합을 해서 을목이 이 편인을 극을 못하고 있어요. 구조가. 예. 그러면 이 사주는 편인격에 그냥 정관을 의심하는 그런 사주로 판단해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 편인격인 격은 편인격이긴 하지만 사실 인성이 조금 약한 건 있어요. 물론 이 무토가 인목에도 통근해요. 축토에도 통근해, 술토에도 통근해. 그렇지, 그렇긴 해도 조금 약한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이 사주에서는 경금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경금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조후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정화가 조후를 해줬는데, 이게 조후용신 겸 격부용신이 되는데, 그래서 병화, 정화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정관을 쓰고 있는데 편관 들어오면 간사를 혼잡이니 해도, 조후일 때는 괜찮아요. 조후일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기가 좋았어요. 좀 윤택한 집안에, 시골에서 물론 자라긴 했지만, 윤택한 집안에, 꽤나 재산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기원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무토 이때도, 이때 결혼도 했어요. 이때. 결혼. 이 시기에, 이 무토 시기에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이때는 잘 나갔어요. 자, 그런데 39살이 넘어오면서 이때부터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자, 정인격이, 격이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면, 자, 이 합이 풀려버려요. 자, 정인격이, 아까 얘기했죠. 정인격이 격이 됐을 때는, 본기가 투환됐기 때문에 격이, 병격이 온다고 그랬죠? 정인격의 격이 됐을 때는, 이 편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편인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편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기토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을정합은 언제 풀리느냐? 을목이 와도 풀려, 경금이 와도 풀려요. 자, 을목이 극하는 기토가 오고도 풀리고, 을목을 극하는 신금이 와도 풀리고, 그 다음에 경금이 극한, 금금을, 경금이 급하는 강목이 와도 풀리고, 경금이 극을 당하는 병화와도 풀립니다. 그래서 이 합이 풀리는 거는, 이거 애용 안 해도 돼.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렸죠? 요것만 하면은, 애우면은 한계가 와요. 애우지 마세요. 항상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토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합이 풀렸는데, 이 을목이 기토를 합이 풀리면서 그걸 했어요. 자, 그러면 을목과 기토, 무토의 관계에서, 을목과 무토와 기토의 관계에서는 을목을 어느 걸 먼저 정리하느냐, 이 같이 있을 때 을목과 기토는 음양이 같습니다. 토. 그래서 이거는 충의 준하고, 을목과 무토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극이다 이거예요. 물론 토는 극이 없어요. 토는 충이 없는데, 없긴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충에 준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을목이 합이 풀리면서 뭘 정리하느냐? 을목 기토를 정리한다. 기존 말하자면 기토를 남기고 무토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을목이 합이 풀리면서 격을 극하게, 격을 충이나 마찬가지인 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경금 때도 또 합이 풀려요. 보세요. 풀리잖아? 경금의 합이 풀리니까 결국은 경금이 을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을목과 경금의 관계는, 경금과의 관계는 부부지합이다. 그래서 오행상으로는 서로 상극이지만 경금은 을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신금 때라도 을목을 극하러 왔는데, 을목을 이제 극하해서 정리를 하려고 신금이 오면, 원래 편인격에서는 비극이 1차적인 용신이거든요. 재성을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 정화한테 또 깨져. 그러니까 결국은 신금이 을목을 정리를 할 수가 없고 한만 풀어버리는 거예요. 한만.
그래서 운에서 오는 것은 합도하고 극도하고 해야 될 거는 다 한단 말이죠.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만 풀어놓고 결국은 이 얼목만 살리는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결국은 안 좋은 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골에 몸을 자기 유산 받을 거 미리 달라고 땡겨 달라고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뭘 해서 재산을 불려야 되는데 도박을 해서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 사오미는 이게 조국이기 때문에 이 지지로 오는 운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는 운에 들어가지만 천간으로 들어오는 이런 운들은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61살에 무술, 이제 신급 때도 이게 대운도 안 좋지만 무술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사주는 사주 원국에 형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축술 형사를 가지고, 사주 원국에 축술 형사를 아예 깔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급히 잘못하면은 감옥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운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항상 예? 감옥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경마에 또 뭐 바다 이야기에 또 하여튼 뭐 또 뭡니까? 카지노에 하여튼 많은 재산을 날려먹었습니다. 지금 이 39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응? 뭐 부모님한테 뭐 중내 사내 하면서 그냥 타락하시고 가서 그거 다 도박으로 탐진하고 말이죠. 에? 사주 구성은 이와 같이 괜찮은데 계속 운에서 깨고 들어오니까 사람은 빤단해. 참 이 정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빤단하게 살려고 하지만 격을 계속 깨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러면 축술 형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또 무술년에 술토가 들어와서 행사를 또 만들어요. 자, 그럼 축술 형살은 우리가 형살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사 형살이 있고요. 자, 인사 형살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 인우술이라는 화기와 사오미라는 삼합의 화와 방국의 화가 만나서 화가 너무 극강해질 때 이때 인사 형살이 만들어져. 자, 그다음에 사신 형살은 사유축이라는 금국과 신유술이라는 사유축이라는 금의 삼합과 신유술이라는 금의 방국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인사형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신형사를 만들어. 그래서 인사형사는 화가 강해야 되고 사신형사는 금이 강할 때 작용해요. 사주 구성에 금이 약하면은 사신형사는 작용 안 해요. 인사형사는 금이 화가 약하면은 작용을 안 합니다. 자, 그럼 축술 형사는 뭐냐? 해자축이라는 수가 들어가는 축을에, 인호술이라는 묘지에 들어가는 정화, 축중개수가 이 묘지에 들어가는 정화를 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이게 뭐가 강해야 되냐면, 수가 강해야 된다, 수가. 그래서 이 사주는 축술 형살은 수가 강해야만이 작용한다. 또, 술미 형살이 있어. 술미 형살은 신유술이라는 금왕지절에 금이 들어가면서 미중, 해묘미 을목을, 미중 을목, 목이 묘지에 들어가는 미월에, 미토의 을목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금이 강할 때 작용한다 이거예요. 자, 또 하나 남았죠. 자묘 형살이 있는데 자묘 형살은 순수한 물이 순수한 목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묘목이 자를 자수로 향하는 게 아니고 자수가 묘목을 향하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수가 강해야 작용하는 형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 형이 있어요. 뭐 오호형 뭐 이런 형은 유유형 이런 거는 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자형 이런 거는 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걸 형으로 봐가지고 그 통변을 하게 되면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형의 원리만 이해하면은 형사를 보는 거 쉬워요. 자, 그러면 축술 형사는 여기서 수가 강하지가 않는데 강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왜 이 형살이 작용하냐면 이 축을은 해자축이에요. 이게 수가 왕한 수왕지절이기 때문에 수가 약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를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를 또 만들고 들어온다 이럴 때 몸조심하지 않으면 이때는 감옥 간다. 자,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형살이 제대로 작동하면요 감옥에 안 가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사에 시달립니다. 송사. 그러니까 법적 문제 그 다음에 사고에 노출된다. 그 다음에 건강 이상 그 다음에 부설 남한테 예?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이런 데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형살은 감옥에 가서 힘든 것도 있지만 감옥에 가 있는 것만큼 그 시기는 인생이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사람이 시달리게 돼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무술년도 안 좋지만 경자년도 좋지 않아요. 자, 경자년에 자수가 또 들어왔어요. 수가 이제 왕해진 수왕 이 축술 형사를 더 작용하게 만든다. 수가 강하게 만들어준다 해서. 그래서 경자년까지는 이 사람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또 앞으로 운로를 보면 또 임수가 들어와서 정관을 묶고요. 정관을 묶으면은 이 뭐 격을 떠나가지고 이때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만들어지고 이 계수가 들어오면 무토하고 합도 하지만 정화하고 또 충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39 이후부터는 계속 안 좋은 운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나 이때는 계수 때는 이 임수 때도 조금은 무토가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임수 때는 못 막아주겠네. 합을 해버렸어. 그럼 계수 때는 막아줄 수는 있겠네요. 계수 때는 계수가 무토하고 함으로써 정화한테는 영향을 좀 덜한다. 그럼 이때는 80 다 돼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80 다 돼가지고. 그래서 사주 원국으로 보면은 편인격에 재성이 나타나긴 했지만 일간과 합을 함으로써 구제가 됐는데 합이 풀리는 순간 이 을목이 대단히 강합니다. 왜냐면 인목에 통원했고 해수에 통원했어요. 예? 예. 인목은 자기 이게 제왕지예요. 제왕지 12운성의 제왕지고 이 해수는 물론 사지기는 하지만 목에 장생지예요. 간목이 장생지. 그래서 이 재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성이 돈을 쫓아가면 이 사람은 돈을 쫓아가면은 갈수록 인생이 꼬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락 천금을 노리고 자꾸 도박이네 뭐네 하면서 다 재산 다 말아먹게 돼 있다. 그래서 도박에 병마에 또 카지노에 그다음에 또 한때 그 바다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꼬이면 꼬일수록 이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힘든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감옥을 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사주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인격
사주인데 감옥에 간 편인격 사주에 대해서 통변을 해봤습니다.